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머리에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.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20대 한인 남성을 수배했습니다. 갱들 간의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문제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LA 한인타운 한 대로변의 뒤편 주차장입니다. 바닥에는 아직까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. 어젯밤 9시 40분쯤 20대 한인 남성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. 숨진 사람은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20대 유모 씨로 확인됐습니다. 총을 맞은 그 한인 남성, 나중에 이제 그 28세 피럴 윤 씨 한인으로 밝혀졌고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그 사람으로 알려졌거든요. 목격자들은 유 씨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순간 수발의 총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유 씨는 머리와 가슴 부위에 세 발 이상의 총격을 받았습니다. 차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석에서 이제 밖에서 쏴가지고 네 대를 맞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차 창문 다 깨지고. 멀리서 나는 소리가 난 줄 알았어요. 예, 나는 총소리를 여기서 처음 들어봐서 조금 놀랬죠. 경찰은 총격이 발생했던 주차장이 갱 관련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더구나 숨진 유 씨가 머리에 총격을 받은 점을 중시하고 갱 관련 사건의 가능성에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뭐 총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그 원한 관계 그런 게 아니면은 또 이 상대적으로 좀 젊은 친구가 하기 때문에는 그 샤핑몰 자체가 과거에 좀 갱 문제가 한인 갱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. 경찰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. 범행 당시 용의자는 검은색 모자와 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.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